공부하겠습니다. 등기법의 목차가 이 등기법은 크게 세 가지. 이 등기법은 세 가지인데 등기법은 몇 개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총설 부분이 있고 자 어디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기록하는 곳인데 자 등기 신청 절차가 있어요. 신청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우리 총론을 뭐예요? 총론을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1번 원칙. 등기부상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신청 적격이고. 그 다음에 항상 등기는 신청인이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는 건 우리는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개인이 가서 말로 뭐 신청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서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 있고. 첨부정보 첨부서면. 그 다음에 접수받고 자 이런 서류를 내게 되면 접수받고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총설 부분은 자 총설 부분은 등기가 뭐냐라는 뭐예요. 기본 의의 부분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등기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한 그 유효 요건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12문제 중에 대부분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어디에서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강론으로 시험 저기 패턴이 바뀌었어요. 강론에서 보통 한 6문제에서 7문제 나옵니다. 반 이상이 나와요. 그럼 등기법이라는 건 등기부 만드는 법인데 이렇게 표제부 있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고 이렇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그럼 이 등기부에는 자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라면 예컨대 충청도 자 행정구역 소재 충청남도 서천군 장안곡산이 그 다음에 땅번호 100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500제곱미터 어? 자 충청도 100 답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자 1번에서 무슨 등기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가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갑입니다. 이렇게 갑이라고 등기해놔야지 예컨대 갑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줘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 이게 원시득이에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 자 보존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뭐 하려면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이렇게 물건이 바뀐다는 이전 등기 을이 갑한테 돈 주고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이전 등기고 얘가 돈이 필요하면 을부에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뭐 은행에 뭐예요? 자 담보대출한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주식회사 자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 등기법인데 이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종류에서는 뭘 배우냐면 자 이 등기부에서 등기관이 쓸 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1번, 2번 쓰느냐 아니면 만약에 우리 살다가 서울이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세종으로 이사 오면 2-1번에서 2번 등기명인의 표시를 바뀌어요. 변경등기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를 하느냐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를 배워요.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거의 매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된다 대상이 뭐냐 하게 되면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이 등기부에 이 표제부를 만들 때 모든 토지라 그래서 모든 건물이라 그래서 다 등기할 수는 없어요. 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그 각종 권리 중에 이런 권리 중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등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일부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데 이 대상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어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친구는 강론만 해 강론만 왜 이 총론은 강론을 하기 위한 그 예비 절차죠 예비죠 그러니까 강론만 하다 보면 모르는 것만 찾아보면 되지 그러니까 책을 등기법을 반만 해 반만 강론만 쭉 계속 하는 거야 그때 강론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총론을 알아야지 하는 거죠 중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그 자기만 알아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놨으면 이 등기부를 만들었으면 이 등기가 이게 무효냐 유효냐 따지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감증이 위조가 돼서 등기가 됐는데 그 등기가 절대 무효가 되느냐 유효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 따지는 게 유효 요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효과예요, 효과. 이 등기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대항력이 생기는 거냐? 물권 유연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추정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도 요건하고 효력의 판례는 꼭한 문제 나와요, 이거. 이거 부자는 그다음에 적격이라는 게 중요한데 적격은 이렇게 내 이름이 제가 이제 김동인이니까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자, 돈만 있으면 뭐예요? 부동산 사면 이름이 올라가겠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태안 되고 사립학교 명의 안 되고 학교 명의는 안 되고 민법상 조합 안 되고 이 얘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적격이 자, 공동 자, 신청이 중요한데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을 하는데 단독을 할 수도 있고 그 공동 단독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첩보 서명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만들려면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하려면 등기에 내는 서류들이 있죠. 내는 서류 중에서 특히 그이 등기필 정보하고 네,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인명 있죠? 인감인명. 인감인명은 이거는 뭐 이거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네, 의무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특히 의무자가 내는데 이 의무자가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으면 집값이 비싸죠. 이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줘야 돼요. 왜?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얘를 뭐 등기소에 불러다가 당신 을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서류를 내라 서류를. 그 대표적인 서류가 뭐예요 이거?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인명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인감인명은 누가 내는 거 이거? 의무자 내는 거 기본을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까먹으니까 인감인명이 동그라미지 이렇게 동그라미 인감인명. 누가 내는 거 이거? 의무자 내는 거 의무자. 응? 등기필 정보도 등기필 정보 왜 여기 기록자가 없잖아 권리자가 아니니까 의무자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셔야 돼요. 벌써.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뭐 이건 사례가 좀 어떤 사람이 뭐 다리가 절단됐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로 그 절단됐으면 이 절단 이 뼈를 맨 처음에 이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혈관을 잘라주신 게 혈관을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동맥을 먼저 이을 것 같아요. 정맥을 먼저 이을 것 같아요. 동맥을 먼저 이어. 정맥을 먼저 이어. 지그시그 지으시니까 이걸 먼저 이어. 몰라도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자세는 뭐냐면.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나. 근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어떤 분은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60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71살에 합격을 했었어요. 어? 아,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저 남쪽 나라에. 어?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은 하도 많이 하니까 아예 점심 먹고는 사람을 가르쳐. 근데 가르치면 그분만 떨어져. 왜냐면 그분은 만약에 시험지를 아침 9시에 나눠주고 밤 9시에 거두면 붙어. 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근데 제한된 시간에 그분은 나이가 들으니까 순발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계속 아침에. 그런 경험 많잖아요. 지금 시험지만 딱 보면 아얗고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그런 얘기 지금. 그런 얘기. 그래서 뭐예요? 아는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하라고 이제 암기해야 되는지 그 시간이 탁탁 풀려면 암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 암기. 응?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의무자 내는 거구나 하게 되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딱딱 머릿속에 그걸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감인명 동그라미 인감인명 의무자 내가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인감인명은 작년에 10년 만에 등기표 정보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인감인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것 같아요. 첨부서면 인감인명 한번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하사유 봐야 되고. 네? 각하사유. 등기를 받지 않는 각하사유 있죠? 이게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상에 이렇게 각종 권리를 이렇게 쓰죠? 각종 권리를 이렇게 써놓고, 보존등기, 이전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갖고 있죠? 내가 과연 뭐 집을 갖고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나 인감인명을 낼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집할 때. 아니면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그거예요. 대출 받을 때. 가장 대표적인 얘기예요, 지금. 인감인명하고 등기필 정보. 근데 그러면, 과연 이 내용들이 뭐예요? 이 내용들이 안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답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대로 바뀌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행정구역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중에 일부인 무만, 답만 바뀌는 거죠, 답만. 그게 바로 변경된 거예요. 2번, 다른 거 똑같고, 무만, 답만 모르고 고치는 거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일부만, 등기사항 내용 중에 일부만 고치는 거, 이게 바로 변경이에요. 변경된 게. 고친다.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변경된 단죠.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백두산인가? 뭔가 영어가 있었어요. 그 백두산 천지가 막 화산 폭발하고 막 지진나고 막 그런 거. 그러면 거기 예고편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니까 예고편 나오던데 막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러죠?
건물 없어진 거네. 그게 멸실이잖아. 그러니까 그 일부는 없어진 게 이런 거예요. 토지가 바다가 돼버리고 다 없어지죠, 다. 이거 멸실된 기부. 그러면 갑골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로 만약에 이상했다 그러면 여기다 2-1번에서 2번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소유권자의 이 등기명이 있죠?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 이게 변경된 게 왜?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지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일부인 주소지만, 거주지만 바뀌는 거니까 이게 변경된 게, 변경된 게. 그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 등기 해놓고 나서 은행에 돈을 갚았죠? 그럼 이 저당권이 필요 없었잖아, 돈 갚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다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등기부상의 일부만 지우는 건 변경 등기. 표제부 전부 다 지우는 건 멸실. 어디, 갑골고 원인행위가 무효가 돼서 뭐예요? 이전 등기를 말소하거나 저당권 돈 갚고 말소하는 거? 이게 바로 말소 등기예요. 응?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각종 강론상에서 이제 뭐예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아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문제, 소유권이 돋는 게 한 문제, 뒤로 나오고. 용익물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에서 한 문제. 저당권에서 한 문제. 그죠? 임차권은 잘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하고, 방금 얘기한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가등기 있죠? 가등기. 여기서 이렇게 한 문제. 이거 얘기해, 이거. 어? 이거, 이런 문제가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를 다 맞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려워요. 어려웠고. 특히 등기법의 일반인들은, 1년 공부해서 다 맞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 있으신 분은 짧게 공부해도 맞는 사례는 있어요. 본인이 법대를 나왔다든가. 아, 물론 법대 나왔다 해서 어떤 분은 고대 법대 나왔는데도 떨어지더라고. 맨날 술 드시고 그리고 뭐 내가 이것쯤이야 그러다가 떨어진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의 특성에 맞게끔 맞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절대 그 자만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고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는 것도 이제 잘 알려드려요. 왜 제가 그 30회까지 뭐 다 분석이 돼 있어갖고 어디서는 몇 번 나오고 어디서 몇 번 이런 거 다 알리니까 중요한 데만 하잖아요. 중요한 데만, 확실한 데만. 그거라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또 플러스 해갖고 막 책을 막 눌러가면서 구석구석 보시는 분 있죠? 막 구석구석 이렇게도 보고 막 보시는 분 있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수석하실 분이에요.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쓸데없는 거 하다가 한 5년 하실 분이야. 내가 10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역사에 남으신 분이니까, 11년 하신 분은 역사에 남으신 분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 학원 가면 아예 거창, 그냥 창피해서, 그냥 그거, 남들 다른 거 같으면, 이렇게 오래 하셨다고 그러는데, 학원에서 그렇게 오래 했다 그러면 큰일 나지, 그거. 이 학원 한번 들어가면 10년 해야 되나? 그런 오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걸어놓지도 않아요, 그거. 큰일 날 얘기니까.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차, 몇 페이지에,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의의 나오고, 이제 기능이 나오죠? 의의 나오고 기능이 나오는데, 의의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표시, 방금 얘기했죠?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고, 구조라고 하는 건 건물 등기부예요. 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은 이 안에 철근이 있어. 철근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죠. 만약에 이 예컨대 만약에 이 건물은 자 이렇게 철근, 이게 철근 콘크리트죠. 그다음에 슬라브 지붕, 이게 건물의 구조예요. 자, 건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아파트는 아파트. 우리가 이런 상가 건물을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근린시설이라고 써 있어요. 근린시설. 1층부터 이렇게 10층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건물의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거. 이게 부동산 등기의 기본 의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기능. 그래서 부동산 등기 등기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 써있냐면, 자, 동산 물권이 점유를 통해서 외부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산, 우리가 담배를 사려고 하면 담배가게 가서 담배 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청약이야. 그건 담배 팔겠습니다라는 게 승약이야.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서 뭐예요? 돈 나가야지만이 그, 자, 담배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담배값 주인이 담배를 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동산은 이렇게 점유를 이전을 통해서 물건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생활에서 담배 팔겠습니까? 그래요? 뭐부터 나가요? 돈부터 나가죠? 카드부터 나가죠? 그래,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는, 거기 부동산은, 달리, 부동산의 물건은 뭘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외부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응? 그래서 거기 상가 1번 법률행위한 물권변동 성립요건이라 써 있죠? 법률행위한 물권변동은 성립요건이다. 한마디로 이게 제목이 이제 기능인데 등기란 놈을 국가가 일본 쪽발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 이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우리가 독법체계예요.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여 갖고 등기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능은 뭐예요? 기능은 일단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누가하고 누가 만나서 갑과 을이 만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만나서 매매라는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을 하게 되면 자 을은 뭐예요? 사겠다 갑은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죠?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자 그다음에 의사표시 플러스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네, 물권변동. 자,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일본 시대 때는 1959년까지는 우리가 뭐 의사표시만 하면 물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땅 문서, 집 문서 가져가서 돈 주고 뭘 주면 이거? 집 문서 주죠? 그 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 옛날 생각이 저기해갖고 지금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30대 중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85세 되셨는데 집문서 어디에 보관하냐니까 금고에 보관한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집문서 어디다 보관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면 등기세 출석하든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7만 원 주고 확인 좀 가지 그거 집문서 어디서 보관하세요? 파일에 끼워놓지 않으세요? 설마 내복 밑에다 그 빨간 내복 밑에다 넣고 그러진 않죠? 네. 그리고 요새 세대가 바뀌어요, 세대가. 그래서 세대가 옛날에는 이거 없어지면 집이 없어지는지, 집이 없어지기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보관을 잘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의사주의가 항상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등기. 등기 안 하면 물건이 안 바뀌어요, 지금. 그래서 이 등기란 놈은 법률행위한 등기라고 하는 기능은 이게 무슨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성립요건이다. 왜 성립요건이냐면 이 의사표시 니꼬로 물권변동이 아니라 의사표시에 플러스 뭘 해야지만이 등기가 들어가야지만이 물권이 변동이 되니까 이 등기는 물권변동을 뭐 하고 있다는 게 성립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다음에 민법 186조에 그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아,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거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자주 다음 중 뭐예요? 우리 민법 체계 하에서 자, 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이 물권변동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우리 시험 문제 날때 효력 뭐예요? 효력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기 노트에 써놨어요. 자, 노트 몇 쪽에 거기. 거기 5쪽 있죠? 5쪽. 5쪽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능이 있는데 기능에 법률행위 써놓고. 법률행위는 뭐 효력 발생 요건이지 거기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가로열고 하나 써놨죠 별표 해놓고 별표를 해놨죠 그래 그걸 줄쳐놓고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됐냐면 어떤 뭐예요 갑이라는 놈이 을의 부동산을 뭐예요 탐이나 근데 돈 없어 근데 그 등기소가 뭐예요 불에 타버려갖고 등기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라고 막 우기고 내 거라고 막 저기 하려 그래.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누구하고 갑하고라고 붙었어. 갑은 내 거라 그러는데, 을이 무슨 소리냐. 등기부도 없어졌는데. 어?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등기라고 하는 놈은 한번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물건이 이미 바뀌는 거야.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존속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게 등기부를 존속하는 요건이 아니다. 이제 그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가 아니라고 효력 조건, 존속 요건 아니다는 게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예, 법률 규정이다. 아니,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건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등기부상에 아버지 갑이 소유권 물려줬는 게 아버지 갑이 이분이 갑이란 분이 뭐 했어요? 사망하셨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누구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가 개시돼요? 상속은 개시된다. 이 상속인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신분상의 재산상의 취득을 뭐예요? 그냥 법에 의해서 이 법률 규정에서 취득을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왜 등기하느냐?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내미 을은 자 이렇게 뭐하지 않으면 2번 원인을 상속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못 팔아먹어요.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번 뭐하게 되면 또 공부하게 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특처 시험지에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또 헷갈리니까 그 외워라 그랬어요. 자, 뭐 흘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야. 우리 맨날 그저 보면 뭐 피보험자 보험자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면 피교육자 막 그러면 피자들 하면 이게 뭐 이게 주치계 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할 거 없이 하여튼 피상속인하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이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고 어? 얘가 살아있는 자식이고 헷갈리지 말고 자 이게 바로 처분 요건이다. 등기 안 하면 제3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몇 쪽에 자, 그, 10쪽에, 그, 쌍가루 3번, 아, 쌍가루 3번이 방금 얘기고, 쌍가루 4번은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건 물권은 뭐예요?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단, 바다 매립해서 땅 생겨서, 아니면 신축 건물 짓고 취득하는, 이건 원시 취득이고, 승계에서 받는 것 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해서 뭐 등기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상속이라든가 토지를 수용하든가 이런 뭐예요 수용하든가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서 우리가 특히 뭐 임차권 있죠? 임차 같은 경우에는 채권인 경우에는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 그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누가 자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빌려주죠? 왜?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소유권자는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뭐할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권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의 이 권능 세 가지를, 이세 가지를 다 뭐예요? 다 을한테 넘기는 것은 이건 소유권 뭐 한다고? 잊어놓는 게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갑이 갖고 있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있죠? 자기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토지를 사용해서 농사 짓고 뭐예요? 돈을 버는 수익하는, 이런 사익과 수익하는 것을 뭐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용자하고 이자 따서 무슨 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이라고, 이렇게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에요. 그 민법 좀 들으셨어요? 수업 들었어요? 한번전 들었죠? 한 번. 두번 들었어요? 그두번 들었는데 용익물권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여튼 간에. 아, 이게 딱한번 들었는데 기억할 정도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주부님들은 뭐 주부님들은 이렇게 이게 고개만 들으면 이종옹달에서 그 남편들이 공부할 때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누르 들지 너 들면 잊어버린다.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래서 그 지금 뒤로 이렇게 뒤로 다니신 분도 있어요. 뒤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뒤로 다니시면. 대단하십니다. 두번 들었는데 용의 물건 아시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용자고 이자 따서 무슨 물건이에요? 용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교환가치죠? 교환가치 처분. 교환가치. 이거를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자, 내가 소유권자니까 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능이 있는데 그 은행이 내가 돈안 갚으면 뭐 시작해요? 경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은행이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에. 그런 교환가치를 예, 교환가치를 뭐예요? 교환가치를 주는 걸, 이거 우리가 을한테 주는 걸 저당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이 이 권능이 있는데, 이걸 남한테 빌려주려고 했더니, 자, 물권이라고 하면 등기해줘야 돼요. 지상권이나 저당권 같은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다 등기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자, 임차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채권이에요. 그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만약에 이 계약만 체결하면, 을은 뭐예요? 갑한테 임차니까 차임이죠. 거꾸로 하면 차임. 지상권은 지료라고 하고 그때마다 용어가 틀려요. 땅 사용료가 임차권은 뭐예요? 차임입니다. 차임. 차임 돈만 주고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이 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2번 병한테 뭐예요? 부동산 팔아버리죠. 그 우리란 사람은 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땅을 팔아버리니까 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을한테 뭐라 얘기해요? 야, 아, 나는 내 새로운 소유지니까 곧 빠른 시간 내에 땅 비워라니까요. 표의 돼요. 왜?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위반한 갑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새로운 물권자한테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해요. 내가 네가 산 땅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못해요.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제도가, 왜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그래요. 내가 네 땅이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땅을 팔라 그러니까 갑이구라고. 나 을한테 지상 임차권 계약을 맺었다. 자, 몇년 동안은 지금 거의 20년 동안은 걔가 땅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라 얘기해, 병이? 내가 네가 물어줄 손해배상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팔아라. 그럼 뭐땅 돈도 많이 되는데 팔지. 그래서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을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뭐지만 임차권이지만 채권이지만 이렇게 등기부상에 뭐 하라는 게 이거. 1번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라는, 설정 등기를. 자, 설정 등기 해놓으면 이 병이란 사람은 갑한테 살때뭘 보고 사야 돼, 이거? 을괴 임차권 있는 걸, 등기 있는 걸 보고 사는 거죠? 그래, 안고 사야 된다네, 안고. 그러니까 이 을은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여기 기간 20년 동안을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지 않은 누구한테,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권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채권적 임사에서 만약에 남의 집 점세 날죠? 점세 날면 집주인이 뭐라고, 방 빼라 그러죠? 방 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못 빼! 그게 대항력이에요. 못 뺀다는 게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 하는 거죠, 대항력. 자, 그래서 이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무슨 요건이라는 얘기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는 건물이죠, 건물.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법에서, 무슨 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법에서. 자, 일정한 요건. 주택은 주택의 인도, 이사 가서,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신고를. 그다음에 상가는 상가 인도, 플러스 뭐예요? 어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죠?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 뭐예요?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확정일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확정일자 들어봤죠? 그 확정일자는 왜 받는 거예요? 예? 아, 그 경매하려고. 그건 범위가 좀 넓다. 경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경매에 관련되지. 왜? 이것도 대항력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우선 면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특별시는 1억 원 이상, 지역마다 그 전세 금액이 일정한 이상이 되면, 뭘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라고 하는 걸꼭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땅은 등기하지만 대항력이 생기지만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는 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문제 보니까 주택의 인도, 상가의 인도는 그 주택과 그 상가를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자, 서울로 전근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제주도로 전근 가야 되는데, 에? 뭐라고, 방 주인이 뭐를, 방 빼서 나가라고 돈을 안 줘. 만약에 이사가 버리면 뭐가 상실돼요? 주택의 점유가 상실되죠? 점유가 상실되니까 민법 몇 조? 민법 621조라고 하는 민법 조문에는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반대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없다면, 자, 당연히 뭐예요?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 약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임대인은 안 해주겠지, 집주인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집주인이 안 해주면은, 이사도 못 가고, 방이 뭐, 다른 사람한테 방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복잡하죠? 그래서 만드는 게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에요. 주택임차권의 등기 뭐예요?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걸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촉탁 제도로. 그래서 그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을 해주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주택, 자, 임차권이라는 뭐 촉탁 등기가 돼 있다. 촉탁 등기가. 근데 민법 621조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 누가 착한 집주인이 등기해줘요. 그래서 1번 임차권에 무슨 등기? 임차권에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설정 등기 해주면 등기가 됐으니까 이사 가도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민법 규정에 의한 등기는, 민법에 의한 규정 등기는 대항력만 생기고, 자, 주택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줘서, 등기를 안 해줘서 누가 임차, 자, 이 주택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의한 것은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변제도 있죠?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차보호법을 보다 보면 그런 지문이 배워요. 뭐라고?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도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라고. 이걸 배우게 돼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바퀴 끝났어요? 이게 나오죠, 그래. 그래요. 이게 민법 규정이라는 게이 민법 621조 그 얘기죠. 너무 멀리 갔다. 하여튼 참고로 보시고 하여튼 고민할 거 없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야지만 붙는 건 아니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생각만 합니다. 건물은 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만들어지고 이 땅은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등기의 특징은 필요 없고 넘기세요. 맨 끝에 거기 11페이지 맨 끝에 공신력이 불인정 있죠? 그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우리나라는 절대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는 걸 배우시니까.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 중에서, 뭐,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용에 의한 분류는 이제 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14페이지 형식에 의한 분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14페이지 거기 3번, 형식의 방식에 의한 분류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건 좀 보지 않죠. 그거 보시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할 칠판에 쓸 내용은 암기 방법 뒤에 노트에 어디 있냐면 어디에 그걸 써놨냐 하게 되면은 자, 34페이지 있죠? 여기 34페이지 보세요. 노트 34페이지 암기 방법. 아니 책 말고요. 이거 거기 34쪽. 그 34쪽에 거기 3번에 등기 형식 있죠? 등기형식. 그래서 거기 아싸리 그 책에 우리 책 14페이지하고 15, 16페이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페이지수 적어놨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올해 시험에 또 나오니까 그걸 잘 보자. 그럼 우리가 언제나 뭐로 하는 게 있고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도 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 있죠?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딱몇 가지만,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두 가지만 딱 외우시면 돼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그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표제부의 부동산 무슨 등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이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자,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자, 만약에 표제부에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충청도, 집원이 100, 다 면적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자, 어디에다가 이 답이라고 하는 뭐예요? 답이라는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소재하고 땅 번호하고 이 소재가 뭐예요? 충청남이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고 이런 게 소재가 바뀌는 그런 거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건다안 바뀌는데 뭐만 바뀌는 거 이거? 답만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답만 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항상 표제부는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 쓰지 1-1번, 1-2번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래서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예요. 그걸 우리가 독립등기라고 표현하는데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독립등기라는 단어보다는 주등기라는 단어로 나오니까 언제나 그건 주등기 한다는 점. 그다음에 갑골구에 아까 그랬죠? 자, 뭐가 이렇게 저당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게 뭐예요? 2번, 1번 저당권 뭐 한다고? 말소등기 한다. 이렇게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단죠. 뭘 말소하든 간에 무슨 등기는 말소등기는 항상 뭘 한다고 주등기로 한다. 말소등기입니다. 그다음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까 여기 몇 페이지 그 암기방법 34쪽에 등기 형식 나오죠? 그 중에서 6가지 중에서 뭐만 꼭 외우자는 게요. 두 가지만 말소등기하고 뭐라고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그두 가지만 답으로 잘 나오니까 그두 가지라도 꼭 외우자는 거죠. 그다음에 자, 부기등기 나오죠?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부기등기라는 것은, 자, 우리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이렇게, 부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등표가 뭐냐 하게 되면, 등표가 등기명인에 있죠? 등기명인에 무슨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등기예요. 그다음에,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그 다음에 환매특약등기. 자, 환매특약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전등기 있죠? 이게 언제나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부기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부고한다 그랬죠?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아, 등표라는 사람이 뭐가 생겨서 질환이 아파갖고 어디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인간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니까 부기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오늘은 이두 가지 주등기 부기등기하고 뒤에 강론을 다 배우면 그때 이제 다시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걸또 한번 할 거예요. 또 한번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 주등기 부기등기만 정확히 외우세요. 그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서울 살다가 만약에 어디로 세종시로 만약에 이사 왔다는 거죠. 그럼 보존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자 어디로 세종시로 이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1-1번에서 1번 1번 뭐예요? 자 등기명인 왜 등기명인이라는 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근데 등기명인은 왜 소유권이라고 안 쓰냐면 소유권자 될수 있고 소유권이 아닌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서 이거 등기명인이다. 1번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등기다. 변경등기. 변경등기다. 자,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우리가 정거라고 얘기해요. 정거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사하는 겁니다. 이사. 그럼 어디? 예컨대 뭐예요? 자, 세종시 뭐예요? 세종시 종촌동. 세종시 종촌동. 111로 옮겼다. 세종시. 그럼 세종시 앞에다가 세종시는 특별시인데 세종시 앞에다가 충청남도라고 붙이나요? 안 붙이죠? 그냥 세종시 종촌동이라죠? 네. 세종시 종촌동 111. 그래서 이제 서울시 관악구 이거 지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명의자의 뭐예요? 표시 변경 얘기입니다. 항상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항상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단위. 그러면 이제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질권은 동산질권이죠? 그러니까 갑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게 저당권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금반지가 있죠? 이 금반지를 뭐예요? 어디 전당포에 맡기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실권이에요. 그건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동산이니까. 그러면 자 질권과 마찬가지로 갑이 뭐예요? 갑이 발명 특허권이 있어요. 발명 특허권은 뭐예요? 보이지는 게 아니니까 무채재산권이죠? 무채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을 무채재산권을 특허권을 자, 뭐예요? 옛날에는, 자, 민법에 이런 권리질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소씨 뭐예요? 대기업에, 자, 수상무가 와서, 너돈 없지?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런 특허권 권리도 뭐할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제도를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질권이라는 건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모처럼, 질권처럼 맡기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 설정 돼 있죠? 채권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채권액이. 그 다음에, 채무자가 소유권자 갑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란. 자, 그러면, 채무자 갑이고, 변제기. 변제기가 2020년, 예컨대 2월 뭐예요? 21일이다. 2월 한 10일이다. 자, 누가, 자, 이 저당권자가 을이다. 그럼 이 을이란 사람은?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죠? 물권자예요. 근데, 변제기가 2010, 아, 이, 자, 예컨대 21일이면, 변제기가 좀 있으면 돌아오, 오늘 며칠이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28일. 변제기가 20일, 다음 주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전화해서, 야,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나한테 뭘 갚으라. 돈 갚으라 요구하죠?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한테,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겠죠? 그럼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게 작년에 민법 배운 거죠, 11월 달에. 안 배웠어요? 1월 달부터 했어요? 11월 때부터 했어요? 아, 그럼 횟수로 2년 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자, 보세요.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갑한테 뭐 얼마 받을 게 있어요, 지금. 1억 2천이라는 돈을 받을 게 있죠? 채권을 갖고 있죠? 돈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이게 주된 권리예요. 저당권이란 물권은 종된 권리고. 그러니까 이 주된 권리를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권리를. 그럼 얘는 뭘 보고, 이 사람이 얘한테 받을 돈이 있잖아요, 등기부상에. 이거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 아래 뭐라고? 요 아래 1-1번. 1번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이렇게 등기한다. 그럼 이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 질권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등기 이게
부기등기다. 저당 꽂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다. 권리증권은 부기등기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거. 뭐라 외우자고? 등표가,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조세상으로 이전했다. 부기하라. 아, 이 사람 중 부과한다. 그러니까 질환, 질환. 환이 환매특약이에요.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환매라고 하는 건 도로판단 얘기죠. 누가 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아들내미가 뭐예요? 자기 아들내미가 워낙 뭐예요? 워낙 뭐예요? 워낙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했지만 옛날에 무슨 저 그 있잖아요. 그저 천재소년 그래갖고 그 저기 무슨 저 요새 일본에 뭐 저기 해갖고 막 논문 표절 때문에 됐던 애가 하나 있죠? 송유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송유근이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걔는 그 6살인가 7살 때 그 과천 서울랜드를 가갖고 이게 바이킹을 타다가 바이킹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바이킹을 타다가 그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대. 그 6살인가 그럴 때. 저는 중학교 때 가서 탔어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얘를 미국 가서 이제 공부시키려고 갑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5억에 팔아라니 돈 갖고 미국 가려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적응 안 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시 얼마에 5억에 다시 팔아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돌아올 한자 다시 환매매 해달라. 이게 환매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2번 뭐예요? 2번 을이라고 등기하고 이 아래 뭐라고 이 아래 부기등기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만약에 해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집값이 올랐다고 뭐예요? 남한테 팔아봤자 저한테 팔죠? 이 환매권자 갑은 얘한테 뭐라고? 자 2-1번이 주등기에 따르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다시 나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이 채권이죠. 채권은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대항력 때문에 한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 예컨대 만약에 자 여기 을구에 1번 저당권 을, 2번 저당권 병. 자 1순위 저당권 을, 2순위 저당권 병 있죠? 병이 단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 정한테 저당권을 뭐 하고 싶어요? 이전하고 싶단죠. 자, 이전하고 싶으면 만약에 우리 부기등기 자체가 없으면 이렇게 뭐로 해야 돼요, 이거? 3번 1번 저당권 이전등기 정. 이건 바보 같은 짓단죠. 왜? 이 3번은 2번보다 후순위니까 정은 병보다 후순위가 되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로 이전등기 하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자, 주등기에 따르니까, 이 정은 을의 뭐예요? 순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땐 다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 이제, 부기등기.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꼭 좀 암기 좀 해두자.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강론할 때, 각종국 강론 등기할 때 또 뒤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또 배우니까 그때 한번 종합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에, 책 14페이지에 주등기랑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주등기란 독립에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 독립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주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존등기 전기 지금 그거 답 안 나오니까 여기 책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말소등기 두 가지만으로 꼭 답으로 나오는 거나 외우라는 게. 그래서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주등기 기존의 순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는 등기로서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 가지번호 붙인다 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 자, 뭐로 하게 되면 1-1번 하게 되면 이 주등기에 가지번호 붙인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안 지웠나요? 여기 안 지웠구나. 여기 지웠나? 예컨대 만약에 여기 만약에 2번에서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요 아래 뭐예요? 요 아래 2-1번에서 환매 특약 등기 하죠? 이 환매권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그 이전하게 되면 이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이렇게 2-1-1번 어디에도 부기등기에도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이게 부기등기다. 그래서 부기등기 얘가 쭉 나오는데 그 이거는 뭐예요? 자, 순수하게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만 하는 것은 1번이나 2번이나 뭐예요? 3번 있죠? 1번, 2번, 3번하고 5번 있죠? 왜? 4번은 주등기도 할 수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건 이제 권리 변경이니까 그건 나중에 보자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부기등기만 하는 것은 몇 번이 있다고?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권리병 연등기. 자, 누가 등표, 거기 4, 5번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그래서 1번, 2번, 3번 몇 번? 5번 있죠? 요몇 가지라도, 요 지금 1, 2, 3, 5번 네 가지라도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그건 좀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0번에 뒤에 약정 특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있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약정과 특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약정과 특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언제나 부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죠? 자, 넘기시면 등기할 사항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